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이제 어제 미국이 좀 빠진 영향이 좀 일부 있어서 오늘 그 예상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7.82포인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네. 3,13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고, 어제 이제 급락했던 코스닥이 확실히 좀 충격을 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여진이 있네요. 예.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한 1%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뭐 워낙 2차전지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도 호가는 좀 안 좋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개파락이 좀 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좀 어제 좀 약간 버텨줬는데 일단 오늘 그 출발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4% 정도. 하이닉스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예, 하이닉스는 한 1% 가까이 좀 올라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제 여진으로 한 번 더 지금 좀 개파락이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약보합 정도에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한 73,900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좀 밀린 상태로 스타트를 했고, 하이닉스는 좀 반대로 1% 정도 네. 103,000원까지 조금씩 회복되는. 사실 삼성전자가 그 전고점에서 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낙폭이 워낙 커서 좀 저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반등에 일부 좀 성공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SK하이닉스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지금 올랐는데 4% 넘게.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예, 91,900원. 실적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 실적도 이자익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시가총이 43조까지 네.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기업이 요즘에 뭐 정말 뜨겁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도 한 3% 추가 상승 나와서 뭐 시가총이 이제 25조 정도 찍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SK텔레콤 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출발이 좋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어느새 100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1점 오늘도 한 2%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이제 70조 원을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그 증설 공시했거든요. 그 OLED 아마 애플 쪽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오늘 1.2%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좀 조선주가 좀 안 좋은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 정도 빠졌고, 대우조선해양은 좀 어닝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주가는 조금 부진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큰 변동은 조선주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얘기를 했죠, 사실. 예.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투자 의견들이 좀 안 좋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좀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고, 삼성 SDI가 1.6%, 포스코케미칼이 1.3%. 그러니까 보면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들이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SM이 어제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SM 주가가 한 3%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도 1.2%. 근데 뭐 아주 강하게 주가가 좀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은 좀 JYP 엔터는 조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게 네. 아마 실적이 좀 약간 워닝 쇼크가 났습니다. 좀 일시적인 좀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4% 좀 빠지고 있고, 뭐 PI 첨단 소재라든가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주가가 한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닥도 좀 부진한 흐름이지만 일부 실적주들 위주로는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섹터는 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고 있어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뭐 동화기업 같은 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이너스 1% 정도라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그러네. 좀 어제 실적 공시가 네. 마지막 날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개별 네. 기업들, 개별 종목들 실적 공시에 따라서 오늘은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네. 장세가 나오는 거죠. 뭐 네. 소재주 어제는 같이 다 빠져버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그 저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은 네.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네. 예상대로 별로
뭐 지지부진한 데는 더 많이 빠지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그래도 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플러스 1.6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아침에 좀 비교적 크게 빠져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아직 뭐 그렇게 한 뭐 위아래로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그 바이오하고 카카오뱅크가 주도하는 그런 좀 장세가 일단 오늘 오전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게 특이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좀 괴리도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뭐 많이 물론 이제 낙폭이 SK 하이닉스가 더 크고 커서 네. 반등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뉴스 3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CEO가 명확하게 내가 느끼는 바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중요하죠. 네. 삼성전자는 그게 없잖아. 메시지가 없어요. 네, 아직 뭐 네? 삼성전자. 아니 그게 뭐 어차피 사업하는 주체로서 아니 최근에 없던 막 그런 부정적인 업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뭘 얘기를 해주거나 자사주 사겠다고 하거나 그런 거죠.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자신. 아니 그건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내가. 아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김프로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아니 그게 이제 희망사항일 수, 희망회로 네.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시장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는 조금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159억 정도 지수 조금 반등하니까 일부 조금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근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한 440억 정도고 기관 투자들은 이게 연속성은 좀 있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오늘 오전에 451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여전히 아마 카카오뱅크 사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은행주들 위주로 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는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한 6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연기금이 오늘 좀 주식을 많이 사는데 많이 사는 거는 주로 전기전자 아마 SK 하이닉스로 좀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224억 정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거의 전 섹터에 대해서 고르게 오늘은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좀 굉장히 오늘 좀 반등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여전히 뭐 카카오뱅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은행 업종이 가장 여전히 좀 센 편이고요. 한 4%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영향으로 역시 의약품 업체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SK 텔레콤하고 이제 LG 플러스가 오늘 좀 모처럼 반등하면서 통신 업종도 일단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주 좋던데. 보험주. 네, 보험주가 어제 좀 네?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 약세장에 가장 빛난 업종 하나 뽑으라면 개별 종목 아, 네, 업종으로 보면 네. 보험, 손해보험주도 그렇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시장 안 좋으면 보통 방어주 성격도 있는데다가 아, 실적도 좋고. 좋다는. 예. 또 배당 매력까지 있어가지고 어제 좀 모처럼 또 가격 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철강주들이 섹터 쪽에서는 좀 좋은 편인데 뭐 한국철강이나 대한증권 같은 이제 철근 업체들이 네. 증권사에서 좀 좋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이 초반에 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품도 오늘은 어제 급락 충격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는 같아요. 특히 이제 신흥 SEC가 삼성 SDI 주로 납품하는 이제 그 2차전지 부품 회사인데 아마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올렸던 걸로 제가 보고서를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인지 오늘 주가가 9% 급등하면서 2차전지 소부장 좀 관련주들을 좀 강하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섹터가 건설주인데 오늘은 네. 건설주도 0.5% 정도 올랐고 아까 아침에는 그 조선주들이 좀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5%, 한국조선의 양이 2%. 그래서 조선업종도 일단 저가 매트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도 지금 플러스네요, 그죠? 네, 코스피도 네. 좋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네, 거의 지금 네, 플러스로 뭐 제로 반전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가 이제 코스닥 기업들 실적 그 발표가
그래서 어제도 사실 뭐 다른 방송에다가 애널리스트 저녁에 다 들어가더만 네. 마지막 실적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도 실적이 엄청 좋더라고. 네, 되게 잘 나왔어요. 공시된 그러니까 실적 보니까. 네네네. 고평가업을 떠나서라도 숫자가 찍혀버리니까 네. 예,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오늘 섹터들은 그래도 반등하는데 좀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좀 네.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은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의료기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오늘은 일단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일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요즘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카카오는 좀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1.2% 정도 빠지면서 좀 서로 간에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은 이제 어제 보통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으면 또 연쇄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이 약세장이 네. 보통 특징인데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보면은 바로 또 이렇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의 힘은 아직은 좀 그래도 사실 좀 살아있는 약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세 이유 중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크래프툰의 그 시초가 형성과 그날의 주가 흐름 그게 아마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을 견제한 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세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게 상징적으로 공모 시장에서 보여준 거거든. 네네. 막 80조씩 동원력을 보여줬는데 아주 냉랭한 그걸 보면서 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장 진입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본 거라는 네. 그런 느낌. 사실 그날부터 굉장히 장이 혼란스러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김프로님이 좀 좋은 말씀 진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보면은 개인들의 힘으로 지금 사실상 작년부터 올라온 게 사실인데 크래프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그렇죠. 꺾였다고도 일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예탁금이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대여들이 있으면 들어왔다고 확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탁금들이 계속 시장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이게 빠져나가질 않고.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어제 좀 줄긴 했어도 여전히 71조 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탁금은 점진적으로 계속 단계를 높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의 유동성 흐름은 아직도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또 자금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이 불안불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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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니까 이 저 여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 여전히 뭐 변동성은 아직은 좀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시장의 코스피도 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늘 일단 그냥 제가 코스피만 봤을 때는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 쪽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장은 이 정도 보고 잠시 후에 혹시 또 볼 네.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리포트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사실 그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잖아요. 내일이 이제, 네, 내일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뭔가 이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신한증권의 정용진 이제 박형우 애널리스트 두 분이 이제 적어주신 거 모빌리티 IT의 미래라고요. 굉장히 긴 자료인데 한번 자료는 직접 읽어보시고 네. 뭐 요약만 해드리면 테슬라가 항상 연례 이벤트 하면 소문이 좀 무성한데. 총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오토노미 데이라고 그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한번 했었고 2020년 작년에 아시겠지만 배터리 데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급락을 했었죠. 한번 배터리 그렇죠. 내재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데이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벤트가 열리기 전에 테슬라 주가는 이제 그 발표 전엔 좀 오르고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였는데 왜냐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번엔 오히려 좀 그 열리기 전부터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네. 어쨌든 테슬라의 행보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후에 어찌됐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오토노미 데이 2019년도에 발표하고 나서 자율주행 플랫폼 관심도가 높아졌고 로보택시라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 또 배터리 데이도 결국엔 논쟁은 컸지만 공정 개선, 배터리 가격 하락, 뭐 내재화라는
트렌드를 시장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AI 대회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번에 그 테슬라가 뭐 FSD라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방식이 라이다 센서가 아예 없잖아요. 기존 업체들은 다 그렇죠. 센서 방식인데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용해서 대부분 하는 건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아 비싸서 안 쓴다. 아예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카메라에 한 10개, 카메라가 1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각각 다 조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테슬라 이 효과가 이어진다라면은 우리나라 카메라 업체들한테는 좋다는 거죠. 카메라 워낙 많이 쓰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스마트폰 카메라가 차량용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이 지금 45조 원 정도 규모인데 차량용으로 환산하면 27조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향후에 자동차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맞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동화 부품, 뭐 카메라, 또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국내 기업들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인공지능 대회 어떤 발표가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담당하시는 그 이경수 애널리스트가 일단 2분기 실적 리뷰를 해줬는데요. 2분기 그 코스피 영업이익은 48조 원을 기록을 했고 이 추정치 대비해서는 7.4% 정도 상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증가한 수치인데 가장 많이 이익 추정치가 추정치 대비해서 상위했던 기업은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업체가 38% 정도 상위를 했고 화학, 뭐 비철금속, 증권, 뭐 의류, 디스플레이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기대보다는 되게 잘 나왔고요. 게임이나 백화점, 제약, 뭐 화장품 업체들은 좀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낮게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확정순익 기반으로 했을 때 PER까지 좀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 좀 메리트가 있는 업종으로는 증권이라든가 의류 디스플레이 은행 상사 철강 업종들을 좀 이렇게 꼽아줬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KB증권의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준 자료인데 외국인 매도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이제 세 가지 비교라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 31%라고 하는데 한번 거기 그 자료 보여주시면 그동안 보면 외국인들 지분율이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씩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31% 선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대부분. 그 31%선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31.56%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레벨 하향선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럼 다시 들어온다 올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31%까지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조 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31%면 여기서 외국인이 5조 원을 더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올해 외국인들이 제가 현재까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7개월 동안 28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 4조 정도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팔 수 있는 물량이죠. 예를 들어서 5조 원이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면 9월 중순이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지금 속도로 나온다면 좀 매도는 이제 거의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거 말고도 금융위기 전후로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위기 전후에 65조 원을 순매도했던 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59조를 팔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6조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6조가 적은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그 테이퍼링 그때 테이퍼링 이제 발작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외국인들이 5조 원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외국인들 매도는 5조 원 정도가 더 나오면 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좀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같은 증권사 그 김효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원달러 환율 요즘에 얘기들이 계속 많잖아요. 아까 이효석 연구원님도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김효진 연구원님이 이제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80원까지 어제 거의 근접하는 모습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 뭐 매도라든가 코로나 확산, 테이퍼링 경계감 등이 일단 상승 배경으로 지목은 되는데 10일 동안 지금 35원이나 급등한 것을 온전히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꼭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오버슈팅이 항상 좀 많이 반복이 된다라고 좀 적어줬는데, 오버슈팅은 환율의 움직임, 특히 달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만 생소한 이유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대요. 이게 원달러 환율만 유독 좀 오버슈팅 했던 경우들이. 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답니다. 있었다고 하는 게, 한국이 당시에 주요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동안 60%나 반등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좀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했던 케이스였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도 물론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 급등도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거는 동일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과 1개월 기준으로 모든 통화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어쨌든 오버슈팅은 좀 발생한 좀 상황인데, 두 번째로 약세폭이 컸던 통화가 0.5% 일주일 동안 그 통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2.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차이가 심한 거죠. 1개월 기준으로 봐도.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들 나라보다 뭐가 문제가 있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과매도권이다. 그래서 외국인 주식 매도가 일단락되고 그 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환율도 진정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하이난 연구원 얘기대로 5조 원 가량 추가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을 감안을 해보면 그 이상 매도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해요. 2010년 이후에요? 네. 그래서 9월 말 예정돼 있는 FOMC 이후 달러 원 달러 환율의 안정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매도는 더 나올 수 있지만, 9월 말로 갈수록은 좀 환율도 진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지수가 하락 반전하는군요. 네. 아유, 또 하락이에요? 다시 좀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7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리포트는 다 소개를 해주셨고, 뭐 일정도. 네, 일정은 잠시만요. 일정이 뭐 주요 일정이 좀 있나요? 네, 오늘 FMC 의사록이 좀 공개되고. 아, 의사록 공개.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이제 분기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됩니다. 오늘, 아, 오늘 나갑니까? 오늘 주당 361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2분기 말 기준으로는 4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지금은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까 카카오뱅크 좀 얘기 나왔으니까 2분기 이익에 대해서 좀 리뷰 한 번만 해드리면, 네. 저희 당사 이제 전배승 애널리스트가 해줬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693억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1분기에 비해서는 49%나 이익 성장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자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좀 네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사업 쪽에서도 이익이 잘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연계 계좌 수수료라든가 이런 대출 중개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이익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좋은데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배승 애널리스트도 적어준 대로 네. 상반기 순이익을 그냥 단순 연환산하면 현재 PER이 200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PBR이 7배니까 기존 은행이 받을 수 없는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걸 또 시장이 인정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인정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월간 사용자 수가 1,403만 명까지 지금 확대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월간 사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국내 네. 이제 금융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고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즐겁게 마무리하면 좋겠구만. 아, 시장은 영 도와주진 않습니다. 아, 뭐 그러나 또 우린 또 콘텐츠로서 계속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짚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